부산에서는 지난 4일 개막한 28회 부산국제영화제가 한창입니다. 국내외 유명 감독과 배우들이 팬들과 만나 소통했는데요.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작품들도 영화제를 통한 홍보에 열을 올렸습니다. 신세롬 기자입니다. 영원한 큰 형님을 외치는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옵니다. 데뷔 50년을 맞은 홍콩 톱스타 주윤발은 부산 영화제에서도 단연 스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 사랑해요. 2년 전 오스카상을 받은 후 국내 언론과 인터뷰는 하지 않았던 배우 윤여정도 부산에서는 팬들과 만나 속내를 털어놨습니다. 상은 그저 어쩌다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. 사람들이 많이 전화를 한다는 사실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. 국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도 적극적으로 영화제에 뛰어들었습니다. 특히 야외 무대에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오픈 토크는 참여작 9개 중 7개가 OTT 콘텐츠였습니다.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저희 시리즈물의 1, 2회만을 공개를 하지만 저희는 총 6부작입니다. 6부작인데 점점 회가 거듭될수록 정말 점입 가격으로 치닫습니다. 인사, 내홍 등 우여곡절 끝에 개막한 영화제는 오는 13일까지 이어집니다. 극장에서 멀어진 관객과 OTT 강세 등 영화와 영화제 안팎의 위기 속에도 영화를 통한 소통과 교류는 곳곳에서 빛났습니다.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.